김지원은 다양한 팬미팅에서 김수현에게 변함없는 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그녀는 Be My One이라는 제목의 성공적인 팬미팅 투어를 마쳤으며 이 투어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특별한 이벤트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투어는 김지원뿐만 아니라 그녀의 인도네시아 팬들에게도 특별한 의미를 지녔는데 이는 그녀가 2010년 데뷔 이후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에서 팬미팅을 개최했기 때문입니다. 자카르타에서의 팬미팅 동안 김지원의 따뜻함과 진심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팬들은 배우가 자신의 생각, 경험, 그리고 지속적인 지원에 대한 감사를 나누는 매력적인 대화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지만 진정으로 돋보였던 것은 관객과의 진정한 소통이었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팬들이 김지원의 다채로운 매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그녀의 유쾌하고 매력적인 모습부터 깊고 성찰적인 면모까지 모두 볼 수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팬미팅 투어를 위해 출국할 때의 김지원의 모습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흰색 상의와 반바지, 부츠를 매치한 캐주얼한 우아함을 뽐냈습니다. 그녀의 공항 패션은 간결하면서도 세련된 스타일로 많은 팬들과 미디어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팬들을 만날 생각에 흥분된 그녀의 모습은 출발하는 순간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지원의 팬미팅 투어가 주목받았지만 그녀와 동료 배우 김수현과의 강한 유대감 또한 이목을 끌었습니다. 김수현은 김지원과의 친밀한 우정으로 유명하며 여러 이벤트에서 그녀를 지원하는 모습이 종종 목격되었습니다. 그의 팬미팅 참석은 때때로 눈에 띄지 않지만 팬들에게는 쉽게 간과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직업적인 관계를 넘어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동료로서의 유대감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상호 존중과 애정은 그들의 상호작용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김수현 자체는 한국 연예계에서 사랑받는 인물입니다. 그의 팬미팅은 따뜻하고 개인적인 터치로 유명하며 그는 팬들과 더 깊이 연결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그의 최근 팬미팅에서도 팬들에게 미소와 손짓,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친근하게 다가갔습니다. 김수현은 팬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그들이 특별하다는 것을 항상 상기시켜줍니다. 공항은 팬들이 좋아하는 스타들을 만날 수 있는 흔치 않은 장소이며 김수현의 공항 출입은 예외가 아닙니다. 그의 등장에는 항상 열광적인 환호와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지며 팬들은 그를 잠시라도 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러한 번잡한 순간에도 김수현은 늘 차분함을 유지하며 팬들에게 시간을 할애하여 인사를 건네는 등 진심 어린 태도를 보여줍니다. 김지원과 김수현의 우정은 팬들이 사랑하는 관계 중 하나입니다. 이들의 상호작용은 공적인 자리에서든 사적인 자리에서든 항상 상호 지원과 이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이 서로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분명하며 이러한 유대감은 팬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두 배우는 서로에게 받은 지원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현한 적도 있으며 이러한 동료애는 팬들에게 더욱 큰 존경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김지원의 Be My One 투어가 마무리되면서 그녀의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번 투어는 그녀의 성공을 축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녀의 여정을 함께한 팬들과의 추억을 만드는 자리였습니다. 팬미팅에서 나눈 진심 어린 순간부터 공항에서의 설렘까지 김지원은 팬들이 소중하게 여겨진다는 것을 확실히 했습니다. 김수현 역시 김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팬들에 대한 헌신을 통해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배우 중 한 명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그의 진정성과 소통 능력은 그를 연예계에서 특별한 존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김지원과 김수현 모두의 팬들은 두 배우의 우정과 경력이 앞으로도 번창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근 자카르타에서의 김지원 팬미팅 투어는 그녀의 경력에서 중요한 이정표였으며 팬들에게 그녀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김수현과의 지속적인 우정은 상호 존중과 지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팬들로부터 받는 존경심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이두 배우가 계속해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그들 간의 유대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